한다면 한다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자, 장어와 함께하는 장어와 함께 만들어가는 본격적인 직진 프로젝트입니다. 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뵙는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마지막 방송이 5월 초에 있었던 중국에서의 그 공개 방송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뵙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의 손에는 아마 이미 팀H의 새로운 싱글이 들려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팀H의 활동을 앞두고 굉장히 신이 나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이어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팀H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팀H에 관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올려달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연들이 와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팀H의 라디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여러분들이 팀H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팀H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팀H를 정의를 내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게 아마 그 팀H의 장르를 아마 일렉트로닉 혹은 일렉트로닉 하우스 같은 장르를 그 메인으로 활동하는 가수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의 그 음악에 대한 수요층이 어떻게 보면 넓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생소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의 제 매니저한테 물어봐도 일본에서 그런 음악을 하는 우리의 팀H 같은 음악을 하는 그룹과 장르가 없을 뿐더러 또 한국에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팀H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던져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만의 색깔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사실 그게 팀H의 가장 큰 원동력이자 활동을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팀H에 대해서 물어보면 누구든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저의 재밌는 발상이었어요. 사실 장근석으로서의 이름을 내세워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팀H라는 어떤 그 가면을 쓰고 그 안에 장근석이 활동하는 유닛이지만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 좀 한번 부딪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갖게 돼서 여러 가지 술수를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장근석 바이 팀H 혹은 장근석 with 팀H 혹은 장근석 앤 빅브라더, 뭐 여러 가지 팀명을 지을 수 있었으나 저희는 대학교 시절 날 것 그대로 팀H의 이름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H의 뜻이 한양 유니버시티에서 시작한 단어이지만, 우리가 그 지난번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찾았었죠. 뭐 팀 홀리 쉣, 뭐 팀 핫, 팀 뭐 호또, 그다음에 뭐 팀 핸섬, 그런 팀 훅,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정도로 팀H의 세계관은 굉장히 넓다. 이렇게 나름대로 저 혼자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팀H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사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인가요? 시아인가요? CHIA님이 보내주셨어요. 팀H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스피드업입니다. 저는 드라이브가 취미인데요. 자동차로 달릴 때 듣고 있으면 기분 좋은 비트에 그만 엑셀을 밟아버려요 라고 하셨네요. 제가 그 느낌을 아는데, 그 저도 사실 그 팀H의 음악을 들을 때면 심장 박동이 굉장히 빨라지고요. 뭔가 달리고 싶다 혹은 좀 이렇게 발목, 운전하면서도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성격을 만들게 하는 음악이 팀H의 색깔이 아닐까 싶은데요. 드라이브가 취미라고 하셨죠? 그 기분 좋은 비트에 엑셀을 밟아버리다가 저처럼 돼요. 그 지난번 때는 바야흐로 1년 전이 생각이 나네요. 인천공항을 가는 길에 팀H의 음악을 듣고 너무 흥겨워서 저도 드라이브를 하다가 그만 루이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음악이지만 그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음악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로
순이가 왔어요.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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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그 메리는 왜 박중이었던가요? 그 비우다 채우다라는 그 1, 2부의 공연을 하면서 비우다는 이제 밴드 공연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채우다의 저희 TMH의 공연을 했었는데 순이가 때마침 그 자리에 올라와서 제 무대에 이제 똥오줌치를 했었던 그 장본인으로서 굉장히 이 아이들 TMH에 굉장히 남다르다고 볼수 있는데 그 이후로 음악이 있는 자리만 가면 정말로 굉장히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오줌을 지를 정도로 음악을 좀 싫어하게 됐다는 어떻게 남의 공연에서 똥오줌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질질질 기어서 끌려 나왔었는데 그 스트레스 이후로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강아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이파이. 하이파이. 예. 근데 먹을 거 없어요. 자, 조이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볼게요. 아, 침 묻었어, 이씨. TMH를 말하면 자유입니다. 제일로 좋은 건 장근석의 자유와 열정, 그들만의 색깔이 있어서 좋고 가슴이 뻥 뚫리는 즐거움이 있어서 좋아요. 그렇죠. TMH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미트가 없는 그런 자유로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도 제일 크게 생각했던 것들은 어떤 TMH를 단순히 하나로서 정의를 한다기보다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할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앨범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 앨범과는 달리 1집과 2집과는 달리 너 뭐하냐? 1집과 2집과는 달리 굉장히 뭐랄까 좀 여유가 있기도 하고요. 좀 성숙해지기도 하고 음악적으로서도 굉장히 좀 다양한 장르를 한번 추가를 해봤었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그 트랩이라는 장르, 약간 힙합스러우면서도 랩을 하면서 좀 거침없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뭐 그런 곡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TMH 앨범이 사실은 자유로 치자면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넓어진 그리고 또 타이틀곡이었던 Take Me에서도 사실 뮤직비디오에서 제일 표현하고 싶었던 것도 자유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일단 녹색이 먼저 떠올랐고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그 Take Me라는 곡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 저희가 그 크리쇼 2가 끝나고 이제 TMH의 투어를 준비를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던 와중에 처음으로 이제 커트가 이 노래 어떠냐고 들려줬을 때이 곡은 분명히 우리가 불러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확실했었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정말 그 드넓은 들판 위에서 녹색의 숲속 위에서 굉장히 이렇게 달리면서 들을 수 있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라도 그래서 음악을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플레이를 하는 사람도 즐겁지만 리스너들이 들었을 때좀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실들이 굉장히 좀 빡빡하고 답답하잖아요. 뭐 아침에 출근길에 굉장히 뭐 차가 막힌다든가 지하철에 사람이 많다든가 답답할 때 그럴 때 이어폰을 귀에 꽂고 들었을 때 어떤 그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음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Take Me를 처음 들었을 때좀 그런 고민 없이 한 번에 이 노래는 우리가 불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자유와 함께 TMH의 음악을 즐겨주세요. 그게 저희가 원하는 바입니다. 히카리님이 보내주셨어요. TMH는 아시아 프린스 장근석 씨의 멋진 모습을 우리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투명하고 깨끗한 유리 상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석 씨도 좋아하지만 TMH의 근석 씨를 가장 좋아합니다. 어디에나 한여름인 TMH, 반짝반짝 여름 하늘 아래 빛나는군요. 계속 응원하고 있어! 라고 보내주셨어요. 글쎄요, 저의 모습과 TMH에서의 모습이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 점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배우로서의 장근석과 그리고 또 무대 위에서의 장근석, 또 무대 위에서 두 가지로는 아니죠. 락 음악을 하는 장근석과 굉장히 자유스러운 TMH의 음악을 하는 장근석.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팀H에 대한 확신이 언젠가부터 들고 나서는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는 제 입장에서는 빅브라더와 함께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지만 혹시나 이런 모습에 좀 사람들이 반감을 갖진 않을까라고 해서 저의 첫 전국 투어였던 크리쇼 1에 팀H의 섹션을 넣어서 특별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또 저의 1집이 나오기 전이었죠. 저의 솔로 앨범에 있었던 그락 음악들과 드라마 OST를 불렀을 때 분위기와는 상당히 다른 관객들이 진짜로 다 같이 춤을 추면서 열광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돼서 그때 이제 좀 많은 스태프들한테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감도 생기고 좀 여유도 생기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 앨범을 한번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팀H다운 모습을 만들어 봤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어요. 워낙 그 대중적이지 않은 음악이라서.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역시 또 제프에서 공연을 해본 결과 가장 장근석답고 가장 내 자신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한 유리상자 속에 내 자신이 환히 비추는 것처럼 가장 프리덤, 자유스러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팀H에서의 장근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팀H의 얘기를 하자 보니까 진짜로 뭐 여러 가지 추억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잠시 노래 한 곡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더랜드 You made me down 발소마된 Oh take me 자,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님이 보내주셨어요. 팀H를 한마디로 말하면 손바닥 두 사람이 어울리지 않을 듯 하면서도 함께 있으면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것 점점점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이 뭔가를 할때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작업이라면 정말로 손발이 빡 맞아야 되고 눈빛만 봐도 어떤 걸 원하는지 알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서로 눈빛을 보면 뭘 원하는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한 사람이 하자고 하면 따라가는. 그러니까 지향성은 좀 다를 수 있으나 가자고 하면 가고 말자 그러면 마는. 저희는 그런 굉장히 단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커트라는 친구와 처음 만남은 팀H의 이름처럼 사실 학교의 같은 동문입니다. 얼마 전에 또 같이 졸업도 했고요. 근데 이 친구를 처음 06학번이니까 벌써 거의 한 8년 전 얘기네요. 학교에서 처음 봤을 때 전혀 서로 상관도 안 했어요. 그냥 저런 친구가 있구나라고 생각했고 그 친구도 뭐제 얼굴은 알았을 수 있지만 크게 서로 그렇게 관여하지 않는 그리고 또 보통 이렇게 동기들끼리 친한 동기들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아웃사이더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랑 친하다는 친구를 별로 보지 못했고 가끔 보면은 동기들 중에 그 예쁜 여자애들이랑 둘이 밥 먹으러 가고 그때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때 커트가 검정색 투싼을 타는데 걔가 새 차를 그렇게 안 해요. 진짜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커트의 차가 깨끗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차에 항상 그 여자 동기와 함께 밥을 먹고 뭐 이렇게 집에 데려다 준다는 그 특유의 장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여성들을 만날 때 이제 뭐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는 그런 간지로. 왜냐면 그 친구가 술을 안 먹거든요. 술을 안 먹으니까 뭐 새벽에 한 4, 5시까지 놀다 가더라도 저는 이제 꽐라돼서 이제 눈 풀려서 이제 헤롱헤롱 하고 있을 때 이제 혼자 쓱 사라지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와 친해지게 된건 사실은 단둘이서 친해진 건 아니었어요.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팀H의 그 원년 멤버가 있습니다. 그 원년 멤버들끼리 뭔가 이렇게 점심을 같이 먹고 뭐 이렇게 좀 가깝게 지내게 되면서 그때부터 좀 이제 그 친구와 좀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매번 인터뷰에서도 얘기하지만 클럽에서 친해진 사이예요. 학교 안에서는 전혀 뭐
어떤 학생으로서 우리가 연기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고 뭐 음악의 생활을 뭐 서로의 생각은 이렇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었고 그냥 놀자였어요. 오늘 점심을 어디서 어디 가서 먹는가.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우리가 하석진 씨, 저, 뭐 커트 이렇게 셋이 책상에 앉아서 했던 게 지난주에 클럽 가서 얼마 썼는지 이렇게 서로 계산하면서 진짜로 저희가 아직도 생각나. 정치 경제 맞나? 정치 경제학과가 아니 무슨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에서 항상 저희가 그 뭐라 그래요? 그 수업 신청할 때다 시간 맞춰서 PC방에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우두두두 하다 보면은 같은 수업을 좀 많이 위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아 한국 정치 역사인가? 하여튼 그런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저희가 물론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도 있지만 저희가 주로 수업 시간에 했던 게그 그때 당시에는 서로 대학생이라서 물론 일을 하고 있었지만 뭐 자금적으로 이렇게 넉넉한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전문용어로 엠빵이라고 합니다. 더치페이를 이제 클럽에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또 보통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 일주일에 클럽을 진짜 세네 번을 갔었으니까 그러면은 뭐 나는 얼마 냈고 술이 두 병을 내가 더 시켜서 나는 이만큼 냈으니까 다음에 형이 뭐 점심을 사고 뭐 그런 얘기들밖에 안 하던 게 바로 팀에이치였습니다. 보통 그렇게 이제 뭉쳐진 팀에이치의 8명이 정말로 우리가 학교에서 축제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대학 생활을 보냈었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제 6명이 저희 뭐 커트랑 저보다 형인데 각자 다 이제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게 되면서 저희와 이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죠. 뭐다 각자의 꿈과 뭐 이상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가다 보니까 졸업하고 나서는 사실은 좀 많이 뭉치기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커트와 저만 둘이 클럽을 계속 다니면서 네, 유일하게 친분을 좀 유지할 수 있었던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락캐차라는 곡을 제가 가사 심심해서 이제 작업실에 놀러 갔다가 가사를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음악을 만들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굉장히 처음에 보통 그 곡을 만들 때 둘이 이렇게 같이 상의해서 좀 간지나게 이렇게 음악을 틀면서 뭐 가사를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저희는 그때 지금 또 생각나는 게 커트의 작업실이 양재동에 약간 그 외곽에 있는 작업실이었어요. 지하였는데 어마어마하게 추운 스튜디오에서 둘이 진짜 그 파카를 꽁꽁 싸입고 심지어 그때 눈이 와서 제 차는 움직이질 못했어요. 거기서 움직이지 못해서 스튜디오에 갇히면서 가사를 쓰게 된게 가락캐차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되게 운명적인 거지. 그 제가 사실 그 시간에 양재동 갈 일이니? 그 새벽 1시, 2시에? 근데 가서 눈이 와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좀 녹을 때까지 기다리자 하다가 만들어진 게 가락개차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좀 음악적으로 친해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쨌건 팀에이치에 관련된 스토리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대학 축제 준비하면서 형들이랑 뭐 200만 원씩 모아서 행사를 했다가 2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제가 호주 촬영 갔을 때 지들끼리 다 빼먹고 저는 200만 원 마이너스 보고 그래서 UCC 대회 나가서 상 받아서 200만 원 상금으로 받고 그 주에 클럽에서 다 쓰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추억들이 사실 젊었을 때에 할수 있는 유일하게 젊었을 때할수 있는 무모한 자신감 혹은 정말로 그 젊음에 대한 반항 자유 뭐 그런 것들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세계관이 바로 팀에이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카요코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팀에이치는 내 파워입니다. 투어 때 근장이 힘든 것 괴로운 것 모두 여기에 두고 가라고 한거 기억나나요? 이건 크리쇼 때한말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크리쇼 투어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건 그 투어 때는 사실 저도 굉장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크리쇼 투 사이타마 마지막 공연하는 날에 팀에이치의 이제 무대 도면을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공연도 너무 힘들고 정말 아무것도 막 보기 싫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네모난 종이에다가
정 가운데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고 하고 줬어요. 근데 그때 정말 스태프들이 할 말을 잃었었죠. 이런 무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건 제작비 문제를 떠나서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옆에다가 이렇게 네모를 하나 더 그렸어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고 줘서 팀H만의 센터 스테이지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일본의 공연 회사도 그렇고 저희 총 연출을 맡았던 한국 회사 그리고 또 우리 팀H를 비롯한 많은 스태프들이 정말로 이거는 불가능한 스테이지와 공연 내용과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거를 성공했다는 점에 굉장히 우리끼리 박수를 많이 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공연의 연출을 맡았었던 오한울 감독님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팀H는 정말로 최고의 공연이었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모든 스태프들이 그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크리쇼도 크리쇼만의 매력이 있지만 팀H를 했을 때 스태프들도 그리고 팬들도 가장 재밌어하고 가장 신나하고 정말로 서로서로 이렇게 파이팅이 돼서 일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내가 머리가 이런 머리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무대 도면과 이런 스테이지를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그제 자신을 만족스럽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번 투어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추억을 한번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 대교맘님이 팀H를 한마디로 여행이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공연 일정이 나오면 창고에서 캐리어부터 꺼내 짐을 챙기기 시작함. 그렇죠. TMH는 음악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여행입니다. 이번 투어가 마침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일정은 10월 1, 2일 나고야, 10월 11일, 12일 후쿠오카, 11월 10일 그러니까 10월 11월 12일에 후쿠오카 한번 훑고 올까? 11월 1일과 2일 사이타마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은 11월 26일과 27일 오사카에서 이루어집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약속했지만 삿포로에서 꼭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이번 일정에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공연사에 굉장히 많은 어필을 했지만 아쉽게도 이번에는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삿포로 팬분들을 위한 뭔가를 저는 또 만들어야 되겠죠. 이미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재밌었어요. 삿포로에서 커트가 탈을 쓰고 그 눈밭에서 프리허그를 했던 그런 것도 생각나고요. 옥수수도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스스키노 스스키노 그 유명한 스스키노 거리를 다니면서 되게 그 많은 여성분들을 차 속에서 지켜보면 진짜 그랬어요. 스스키노가 제일 유명하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갔는데 그 골목 거리가 있잖아요. 커트랑 저랑 병건이 형이랑 차를 타고 그 골목을 열 바퀴를 돌아. 진짜 이거 거짓말. 진짜 열 바퀴를 돌면서 여기가 도대체 어떤 동네야? 막 어떤 여자가 있는 거야? 막 삿포로 여자가 제일 예쁘다 이러면서 창문 요만큼 열고 막 이렇게 보다가 팬한테 들켜서 다시 막 도망갔다가 또 와서 막 다섯 바퀴 돌고 막 이랬었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삿포로입니다. 드라마에서도 촬영 배경이 삿포로였었고요. 그래서 꼭 가고 싶은데 삿포로 팬분들을 위한 무언가를 저도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H에 관해서 한마디로 말해달라고 했더니 정말로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요. 야스미님, 비키니 유발자들. 저희 드레스코드가 비키니였죠. 이나니맘님, 심장이 bounce, bounce, bounce. 나 이거 약간 bounce, bounce. 정말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제 가슴이 bounce bounce 길리만자로를 한 마리의 표범처럼 bounce bounce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바이올렛님 바카스 피로회복 자양강장제 그리고 흰님은 날 것의 장근석. 그렇죠.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장근석이죠. 옷도 몇번 찢었었고 발목도 나갔었고요.
날것이라는 게 사실은 그 되게 세팅돼서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는 팀H가 아니고 저희는 진짜 있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부도관에서 마지막 공연할 때 커트가 자빠졌죠.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I feel like cold on the bong 하면서 그때 이 친구가 어깨를 다쳐서 그 후로 한 6개월 동안 주사를 맞으러 다녔었고 저는 그 마지막 앵콜에서 춤을 추다가 발목이 나가서 거의 한달 동안 좀 다니지 못했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그럼 좀 무모한 시도지만 그게 좀 재밌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팀H는 에너지, 뭐 아코짱님은 팀H는 일체감 등등등 많은 분들이 팀H의 정의를 한 단어로 좀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팀H에게 바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크리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이미크리가 에미크리가 파티에서 티셔츠를 찢어!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팀H의 또 다른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 건 체지방인 것 같아요. 그 제가 팀H 처음 투어를 시작할 때 굉장히 살을 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티셔츠를 찢어도 자신감이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체지방을 줄여야 그 바지를 입었을 때의 바지 옆으로 삐져나오는 그 술살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10월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누나님, 한국에서 공연해줘요. 클럽 같은 작은 곳에서 응응 남아공 응원했던 거기도 좋고 응 플리즈 플리즈 플리즈라고 하셨는데요. 한국에서의 공연 역사적으로 팀H의 한국에서의 공연은 성공했던 적이 아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항상 관객은 많았어요. 항상 관객은 많은데 왜 항상 공연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엄마한테 끌려가야 하는가? 그 점에 있어서 좀 많이 딜레마였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했었잖아. 인제에서도 그 동네 장치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서 나는 그 굴욕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연을 했어요. 정말 저 멀리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쟤네 뭐요? 이러고 있는데 아, 자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막 이렇게 손 흔들면서 공연했던 기억도 있고요. 한국 활동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데 제가 항상 노력은 합니다. 시도를 하고 사실은 지난번에 한국에서 팬미팅을 했을 때도 애프터 파티를 기획을 했었는데 한 2주 전까지 이제 하자 하자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무산이 됐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또 물론 해야 되겠죠. 하고 싶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중국과 일본에서 보내주신 사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팬 사이트에서 보내주신 의견들을 제가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굿나잇 조키님이 보내주셨어요. 팀H는 흥겨우면서 신선함을 줍니다. 가끔 팀H의 노래로 감정 조절을 하기도 해요. 팀H는 다채로운 스타일을 좋아해요. 이번 Take Me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팀H가 앞으로 자신들만의 길을 갖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팀H가 부르는 발라드가 듣고 싶어요. 하하라고 보내주셨네요. 팀H가 부르는 발라드는 정말 상상이 안 되네요. 사실 커트 이 친구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입니다. 프로 작곡가이기 때문에 물론 발라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 근육바보가 그런 감성까지 뽑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Take Me의 그 녹음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자면 팀H의 녹음을 하면서 이번에 코러스로 같이 도와줬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교포예요. 그래서 한국말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는. 그리고 또 커트도 역시 미국에서 생활을 했었고 그 Take Me 이 부분을 정말로 한 100번을 넘게 불렀어요. 제가 봤을 때는 Take Me Take me, take me.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물고 늘어 뜯어가지고 발음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서 아 이것들이 진짜 너네 일본어 하기만 해봐 죽었어 이런 생각으로 진짜 take me, take me, take me, take me 뭐 별거를 다 했는데도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앨범에 들어갈 수 있는 Take Me를 찾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본어를 할 때 제가 복수를 굉장히 많이 했죠. 뭐 자 발음이라든가 자 발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제가 디렉터를 손수 보면서 그 친구들에게 굉장히 복수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Take Me라는 곡을 들어보시면서 Take Me를 한번 Take Me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심사의 노력 끝에 심사숙고를 한 끝에 나온 발음이기 때문에 일본 분들은 Take Me라고 하겠죠. Take Me, Take Me. 한국 분들도 Take Me 이렇게 하는데 Take Me, Take Me. 그 크가 아주 아주 살살 들어가야 되는 Take Me. 그 발음을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엘핀 크리 님이 보내주셨어요. 띠인샤 크리. 작년에 프리허그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팀H는 정말 자유로운 존재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땀에 온몸을 적실 때까지 미쳐보는 거예요. 하지만 또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담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무대 위에서 근육을 잘 보여주는 빅브라더와 빅브라더에게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장선생을 좋아합니다. 장선생. 그러면 커트는 뭐라고 불러야 돼? 커선생이라고 불러야 되나? 커트의 중국식 발음 있잖아요. 커트.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커트라는 친구가 그 나라마다 불리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빅브라더, 빅구브라자, 그다음에 커트, 그다음에 커트, 그다음에 커트의 이름 제 중국 친구에게 커트를 처음 소개시켰을 때 이름을 보내서 큐트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조선희 작가님이 이번 저희 앨범에 타이틀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조선희 작가님은 끝까지 이름을 못 외우더라고요. 야 까트야! 저 까트라고 불리기도 하고 네. 희철, 김희철 씨도 까트라고 계속 까트를 부르고요. 네,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빅브라더입니다. 샤오츠프커 호트웨이 님이 보내주셨어요. 팀H는 국제적인 그룹입니다. 정말 좋아해요. 클럽은 가본 적도 없지만 클럽풍의 음악은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합니다. 더욱이 올해 팀H는 영어곡의 비중을 높였는데 그게 전 더 좋아요. 사실 영어 노래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희가 영어를 베이스로 모든 곡들을 만들었지만 이번 지난 앨범과 마찬가지로 이번 앨범도 역시 중국어로 녹음을 했었죠. 그 중국어로 녹음할 때는 중국 그 담당 매니저분들이 오셔서 그 디렉팅을 봐주시는데 사실은 중국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어로 노래를 부를 때. 근데 정말 자신 있는 거는 Raining on the Dance Floor라는 곡을 불렀을 때 중국어로 녹음을 해본 곡을 들어본 결과 이거는 중국에서 자신이 있다. 이건 정말 중국어와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곡의 강렬한 비트와 그 강렬한 발음이 만나서 정말로 그 강력한 음악을 만들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나중에 막 러시아어로 막 녹음을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크리 이 뭐예요? 이 뭐야? 좀 읽어줘. 크리 크리엔 장暖男我们常见我们常常见 근석 씨 말리장에서 만나자는 그런 아이. 아이고, 예, 패스하겠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물론 만리장성 갑니다. 지금 아니 계획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뭔가 안 맞는 시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거지 절대로 안 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만리장성의 아이디어 역시 제가 냈던 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오늘 이 자리에 그 빅브라더가 왔으면 커트가 이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좀 더 막장스러운 방송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 혼자 좀 팀H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서 좀 아쉬운 네, 그런 시간이네요.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전화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특별히 사실은 그동안 팬분들에게 전화 이벤트를 했었는데 오늘은 커트에게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통화 내용이 나올지 컬트에게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아닌 것처럼
거뜬 생일 축하해. 고마워. 뭐 했어? 작업실 있었는데. 어제? 아무것도 안 했어? 조져야지. 주말에 조져야지 뭐. 어디서 조지지? 어디서 조지지? 주말에 뭐 어디서 조져야지 뭐. 알았어, 그럼 주말에 우리 생일 파티 합시다. 그래. 고마워. 그동안 계속 작업실에 있어? 작업실 계속 있었어? 알았어. 그럼 고생하고 사랑한다. 오케이, 고마워, 땡큐. 저희는 이런 사이예요. 굳이 생일날 당일에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 다음날 얘기해도 굉장히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도 모든 것들은 주말에 조지는 걸로 해결이 되는 그런 아주 착한 바른 소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팀H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사이다라는 거를 좀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팀H 이야기를 가득 채웠던 직진 라디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자유와 에너지, 그리고 또 일체감, 파워로 느껴지는 팀H 세 번째 앨범 활동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 장근석, 장어들과 올해도 함께 팀H로 신나게 달려볼 거고요. 여러분들 준비하고 꼭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